시간에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영적 에너지,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생기.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거를 이 모든 다른 표현을 생명이라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생명. 여러분, 물은 생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그랬죠? 또 뭐가 생명이에요? 공기도 생명이에요. 맞아요? 자신만만하네. 자, 여러분, 그 핸드폰 있죠?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배터리라 그런 사람이 있네. 전기예요, 전기. 전기 없으면 핸드폰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그 주머니 뭘 하는 걸 댕겨, 그렇죠? 버려야지. 그러니까 핸드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핸드폰을 작동시키고 우리에게 유용하게 하는 그 에너지.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지.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핸드폰, 컴퓨터 같은 그가 존재하지만은 그 기계들을 작동하게 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즉 전기가 없다면 이거 다 쓰레기통에 가야 돼. 그렇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생기가 없다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기를 줘서 유전자를 작동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없애버려야지, 뭐. 안 없애면 어떻게 돼요? 자꾸 썩고 냄새나. 그러니까 모든 것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자,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이기 때문에, 그 생명, 그 전기가 없어져 버리면 핸드폰은 어떻게? 죽어요. 그 죽은 핸드폰의 폰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충전하면 다시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건 뭐냐면 없으면 죽고 없어도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딱 기억하세요. 생명이란 게 뭐라고? 없으면 죽고 다시 주어지면 사는 거예요. 맞죠? 물이 우리들의 생명입니까? 없으면, 물이 없으면 뭐예요? 죽어.
물을 다시 죽은 사람한테 물 마시게 하면 살아나요? 살아난다면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목을 졸라서 숨을 못 쉰 것이 5분, 6분 되면 죽어요. 그러면 산소호흡 다시 시키면 살아나요? 물, 공기 이런 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물일 뿐이고 공기일 뿐이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해요. 자, 없으면 살아나고 다시 주면 없으면 죽고 그 죽고 나서 다시 그것을 주면 살아나는 게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뉴스타트를 공부했습니다. 뉴스타트란 것이 뭐냐? 뉴스타트는 생기가 들어왔을 때, 생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온 생기를 가능하면 어떻게? 더 많이 받는 그것을 하는 게 뉴스타트다. 그러면 생기가 왔을 때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있게 하는 거는 있게 하는 것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 여건. 여러분 보세요. 생각 안 나죠? 알았죠? 그래야 돼요. 제가 맨날. 자, 우리가 뉴스타트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주실 때,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를 주실 때, 그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뭐예요? 기본 여건. 여러분 다 학교 내에 공부 잘하신 분들이거든요. 뉴스타트에 오신 분들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강의를 딱 듣고, 아, 이건 맞네? 하고, 머리 나쁜 사람들은 강의를 이렇게 해도, 아니, 뭐 먹어야 된단 말이야, 뭐. 그렇게 강의를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들어도 뭐 먹으란 말 안 하네? 그럼 더 이상 안 봐요. 그리고 뭘 찾아가? 아, 오줌 마셔야 된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아, 이거 먹어야 된대. 강아지 구충제 먹어야 된대. 그거는 머리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현명한 게 아니죠. 강의를 탁 들어보고, 아하.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완전히 접근하는 방법과 방향이 뭐예요? 완전히 다르구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기 얘기를 하는구나. 에너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생기로 유전자가 작동되는구나. 이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그 기존 사고방식이 확 물질에서 무엇으로? 힘으로 바뀌어야 돼.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이야! 일일이!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유전자들의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 콩 한 알이 콩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꽃이 피고 해서 콩나무가 되는 것, 또 알고 보면 죽은 것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사는 것의 가장 확실한 차이점은 뭐냐고 하면, 살아 있을 때는, 즉 생명이 있을 때는, 즉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안 썩어요. 그러나 생명이 나가버려, 그래서 유전자 작동이 완전히 멈춰버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기가 무섭게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요. 왜 썩느냐? 왜 죽은 것은 썩느냐 하면, 썩는다는 그 현상을 부패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부패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패 박테리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우리 이 세상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부패 박테리아가 다 썩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부패 박테리아가 있어서 썩어요. 그러니까 부패 박테리아가 없으면 이 세상은 막 금방 뭐가 돼버려? 쓰레기통이 돼버린다니까. 안 썩어가지고. 그 썩어야 돼요. 죽었으면.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은 썩는다는 것은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시작한다. 근데 살아있을 때는 부패 박테리아가 우리 몸속에도 있어. 있지만, 번식을 못해요. 왜 못하겠어? 우리 몸 속에, 면역세포 속에 그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생기를, 즉 생명을 받으면 그 유전자가 부패 박테리아,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해서 부패를 안 되게 하기 때문에 부패가 안 돼, 살아있을 때는. 즉, 생명이 있을 때는. 자, 이해가 충분히 가죠? 그러면 죽으면 왜 썩어요? 그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리니까. 그걸 생산 안 하니까. 그래서 썩는 이유는 생명이 뭐예요? 없기 때문에 유전자가 꺼져서 부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생명이 들어와 있는 한 부패가 안 돼. 그것은 부패를 억제하는 물질을 유전자가 켜져서, 생명 때문에 유전자가 켜져서 그 생산하고 있으니까 안 쓰고. 그래서 생명이 탁 없어지고 죽어버리면 즉시 이제 부패 방지 물질,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 못하니까 부패 박테리아가 어떻게 번식하면서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됐죠? 확실하죠? 자,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썩느냐 안 썩느냐다. 그렇죠? 자, 그럼 제가 하나 이제 물어볼게요. 제가 이 설명을,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죽은 것도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도 뭐가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그래서, 하나 그려놓고 합시다. 죽은 것,
또 어떻게 살아난다. 이렇게 뭐가 들어가면 생명 또는 생기 또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럼 살아 있는 것이 죽는 거는 왜 죽어요? 예. 네. 죽은 것을 살아 있게 하는 생명이 어떻게? 나가 버리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생각하면 간단해.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가 나가면 죽고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핸드폰이 살아나. 그렇죠? 응. 그거 똑같아. 응.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콩을 심어서 물을 주고 그러면 콩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콩을 열게 하고 그것이 그런 현상도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도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하기 힘들 거예요. 왜 동의하지 못해요? 계란 살아있잖아. 그 생각이죠, 그렇죠? 응. 계란이 살아있으니까 병아리가 되잖아. 콩도 살아있어 죽어있다고요? 콩도 살아있잖아. 콩 살아있어요? 계란 살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계란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계란은 썩어요. 이제 아 근데 사람들이 자꾸 계란 안에 뭐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병아리가 되니까. 계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왜 생명 없는 계란이 생명 있는 병아리가 될까?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기본 여건 38도만 유지해 주면 그때부터 생명이 온다. 그래서 죽은 계란의 그 씨눈 속에 있는 꺼져 있던 뭐예요? 유전자들이 작동을 시작해서 심장도 만들고 핏줄도 만들고 길에서 계란이 만들어지기 시작. 그거는 뭐가 왔을 때부터 시작하는 과정이에요? 생명이 왔을 때부터.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못했어, 이때까지. 지금 온 세상이 이 생각을 못해요. 계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계란이다. 생명이 계란 안에 있다면 계란 절대 썩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란이 죽어 계란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계란이 뭐예요? 썩는다. 자, 계란이 말이에요. 날씨가 추울수록 잘 썩어요. 더워질수록 잘 썩어요. 예, 더울수록 잘 썩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냉장고 안에 넣어놔도 결국은 어떻게 썩어요. 그렇게 온도가 낮은, 섭씨, 뭐, 4도. 그러면 추우니까 부패 박테리아가 뭐예요? 번식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잘 안 썩지만 그래도 추운 것을 견디는 부패 박테리아 놈들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결국은 냉장고 안에서도 썩어요. 그러나 날씨가 더워질수록 계란은 빨리 썩습니다. 왜 빨리 썩어요? 날씨가 더워질수록? 첫째, 계란 안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가 잘 번식할 수 있다. 박테리아의 번식은 온도가 더워질수록 높아질수록 더 부패가 빠르다. 그 이유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은 빨라지기 때문이다. 맞죠? 자, 근데 여기에 큰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 20도에서도 계란 썩어. 그렇죠? 냉장고에서도 결국은 썩지만.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놨는데 실내 온도가 20도다. 그러면 계란 안에서, 냉장고 안에서보다 실내 온도에서 더 빨리 썩고 썩어요. 그렇죠? 네,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25도에서는 어떻게? 더 빨리 썩을까? 덜 썩을까? 25도에서는? 더 빨리 썩죠. 30도? 더 빨리 썩죠. 32도? 더 빨리 썩죠. 34도? 더 빨리 썩죠. 36도? 금방 썩죠. 37도? 후닥닥 썩어. 38도? 안 썩어. 안 썩어. 오늘도 안 썩고, 내일도 안 썩고, 모레도 안 썩고, 이 기적 아닙니까? 왜 썩어요? 드디어 생명이 온 거야. 38도라는 기본 여건을 갖추어주니까. 박수!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뉴스타트는 병을 낫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충만히 받으면서 살기 위하여 뉴스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던 병도 어떻게 낫고 그 다음에 병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정신이 좀 바짝 들어요. 38도 되면 이건 반드시 썩어야 되는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안 썩어. 사흘 가도 안 썩어. 세상에. 일주일 지나도 안 썩어. 열흘 지나도 안 썩어. 이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15일 가도 안 썩어.
17일이 지나도 안 쓰고, 19일이 지나도 안 쓰고, 20일이 지나도, 세상에 20일이 지났는데, 그것도 몇 도에서? 38도에서. 그렇게 빨리 썩어버려야 될 그 38도라는 기온에서 안 썩는다는 것, 20일 동안 안 썩는다. 기적이 아니에요. 안 썩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계란이 안 썩을 뿐만 아니라 20일 지나서 21일째가 딱 되면 삐약 한다고. 그러면 지우같이 이쁜 뺑아리가 삐약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쁘다니까 부끄러워? 뭘 부끄러워?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 그건 부끄러워한 걸 폼으로 부끄러워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보니까 계란이 뭐가 돼 있어? 안 20일 동안 안 썩었다는 38도라는 그 더운 온도에서 이 20일 3주를 안 썩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그 계란이 뭐가 돼 있어? 병아리가 움직이는 병으로 삐약삐약 하면서 움직여. 세상에. 생명은 무엇을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도 기적을 못 일으켜요. 뭐가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생명이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그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바로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생기를, 생명을 엄청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이해뿐만 아니라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받는 뭐예요? 감동을 받는 것이 생명을 받는 것이다. 감동을 받는. 무슨 수련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걸, 아, 우리는 이런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이제 보니,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생명을 주시고 계셨던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 뭐예요? 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런 일반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조건적 사랑,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잘하고 그러면 복을 주고 돈도 안 내고 그러면 복 뭐요? 안 주고 화를 주시고 벌을 주시고 그런 미신적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란 걸 깨달으면, 내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뉴 스타트의 제일, 영양, 운동, 햇빛, 예. 절제해서 쭉 가다가, 맨 나중에 가서 뭐예요? 신뢰. 그러네, 정말. 할 때, 이때까지는 여러분이 10%, 20%밖에
주는 생기를 못 받다가 이제는 드디어 뭐요? 그러네 할 때 100%의 생기가 어떻게 와! 이렇게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와, 여러분. 그러니까 콩을 심어서 콩나무가 되는 것도 죽은 콩이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콩 한 알이 네? 콩 하나를 여러분. 콩 하나를 씹기가 많은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 썩어요, 썩어요. 그래서 왜 썩죠, 콩이? 콩이 왜 썩냐고요? 콩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 언제까지 없어요, 생명이? 기본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생명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썩어요. 심고, 물 주고, 햇빛 보고, 그렇죠? 기본 여건 갖춰야 된다니까. 우리도 그래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서 썩어버려요. 왜 죽죠? 밥 안 먹으면? 제일 처음, 기본 여건이 안 되니까라는 답변도 맞는 답변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의 답변이고, 진실의 답변은 뭘까? 생명이 안 나오니까 죽어요. 그게 제일 정확한 답변.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그래서 배터리가 약해지면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배터리가 약해지는 거를 뭐라 그래요? 멘붕이라 그래. 자. 자, 이제 제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죽은 것도 살아난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아쩌! 하는 거죠. 이제. 죽은 것이 살아나요. 죽은 것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돼. 여러분. 자, 계란. 근데 계란은 왜 38도만 있으면 될까요? 콩도 뭐, 땅에 심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햇볕을 비춰줘야 되고, 절제를 시켜야 되고. 그런데, 왜 계란은 38도만 있으면 될까요? 계란은 왜 38도라는 그 온도를 유지해주는 기본 여건만 주면 될까? 영양이니, 이런 거 없어도 돼. 물도 없어도 되고. 왜 그럴까? 공기도 없어도 되고. 계란 안에 하나님이 뭐요? 딱 준비해놨어. 뭐 꺼정? 공기 꺼정. 공기 어디 있어, 계란 안에? 계란 안에 공기 있다고. 공기 있는 거 알았어, 지금? 계란 안에?
자, 이 계란이라면 아, 오늘은 좀 계란 같아 보여.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계란 안에 막이 있죠. 그렇죠? 네, 막이 있죠. 막이 있고 여기 뭐예요? 여기 공기야. 공기 주머니가 탁. 하나님이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어가면서 필요한 양만큼의 공기를 어떻게 딱 넣어줬다고요. 그래서 병아리가 네, 이렇게 돼서 숨 쉬려고. 숨 쉬려면 어떻게 돼야 돼? 껍질 깨야 돼요. 계속 빵꾸를 내야 돼요. 응. 근데, 계란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빵꾸 낼 힘도 없어. 그동안에 어떻게? 응. 계란이 저 공기 주머니 안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 숨 쉬어. 그러나 나중에 이제 21자가 되면 어떻게? 팍! 좋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이 전혀 필요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병아리가 어떻게? 아, 계란이 병아리가 돼. 즉 죽었던 생명 없던 계란에 생명을 주셔서 병아리로 만들어줘. 그리고 병아리가 되면 나중에 암탉이 되고 장탉이 되겠죠. 감동적 아닙니까? 감동적. 이게 참 감동적이었죠. 이야, 그렇구나. 이야, 그러네. 그런 것도 모르고, 옛날에, 왜 그러니? 병아리가 됐지? 아, 참 이상하다. 그렇구나. 설명 못 해? 이제 설명이 됐어, 안 됐어요? 이거를 진리라 그래. 진리는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진선미인데 진선미가 다 합해진 것을 사랑이라 그런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다. 그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과 다르다.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깊은 이해가 필요하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1부 세미나가 이성적 강의로 구성된 세미나라면 과학적인 2부 세미나는 뭐예요? 감성적, 감동을 받기 위해요. 그렇죠?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조건적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다른 점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말 잘 들어. 순종해야 돼.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거야. 아마 엄마가 지우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런 하나님은 무서워, 무서워.
없어. 말 안 들으면 혼낸다는데. 우리는 혼 안 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부족한 점. 자,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조건적 하나님은 맨날 우리 인간에게 무슨 질 해요? 갑질. 내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말 잘 들으면 내가 좋게 해주지,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없어, 아무도. 혼내, 혼내줄 거야. 그거는 갑질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 맞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자기 중심적인 존재일까? 자기 중심적이라면 말 잘 들어. 그러면 천국 보내줘. 말 안 듣지? 넌 지옥 가. 자기 중심적이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한 일을 보면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하나님 없다 그러고 악하다 그러도, 그래도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해. 그래서 너희들한테 맡겨놓으면 너희들이 절대로 너희들 능력으로는 천국에 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고 너희들은 다 결국 그 조건적 사랑으로 그 갑질하는 가짜 하나님 밑에서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거야. 너희들은 죽게 돼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너희 모든 지구상에 있는 태어난 인간이 죽을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를 십자가라 그래. 아무 조건 없어. 감동이 안 옵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줘버렸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요거를 어떻게, 마음을 열고 어떻게, 받아들여만 줘. 믿어만 달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 성령을 넣어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 마음 속에 들어가서 너희 유전자를 켜주기 시작하고 회복시켜주기 시작.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점점 조금씩 변화시켜갈 거야. 해야지. 그래야 천국까지.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하나님이 이놈 한다? 애들은 자꾸 그렇게 가르쳐. 여자들한테는 인연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 하나님의 그 상이 완전히 달라. 조건적이냐? 무조건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해요? 이 사랑, 무조건적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이란 건 결국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이야.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다.
자기가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어떻게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야. 십자가가 있는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 밖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를 부려 먹으려고 하게 안 하게 시켜 명령을 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하지 마 말 안 들으면 뭐요 혼날 줄 알아.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질하는 거죠. 그렇죠? 갑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부터 섬김을 어떻게 받으려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 성경에 있는 말은 무슨 말이 있게? 너희들은 자꾸 섬겨야 천국 간다 하지만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자, 인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어떻게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 유전자를 섬겨주지 않으면 유전자 회복 되게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재밌게, 야, 참, 오늘도 맛있다. 하고,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으면, 소화해서 영양분을 흡수시켜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일은 누구 담당이게? 그거는 생명의 담당이에요. 뭐, 섬기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뭐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자,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부려먹는 거예요. 양을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이지. 그래서 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섬기. 그러면서 자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자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막 이건 요 부분은 생략해 버리세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우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한다고요? 상을 차려 주시고 하나님이 식모 노릇하네. 성경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왜 자꾸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냐. 섬겨야 천국까지 그러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잘 받아들여야 뭐를 잘 받아들인 거예요? 생명을.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고 그래야 천국을 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내가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됐어. 그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빨리 차리세요. 배고파요. 빨리 차리시라고요. 지우는 앞으로 그렇게 해. 애들은요, 어린 나이에 이거 가르치면 여기 탁 와서 금방 뺏겨. 그래서 하나님하고 탁 가까워져. 그런데 우리는 맨날 섬기라 섬기라 벌 받는다 혼낸다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금방 감동이 안 오네. 왜? 이때까지 알고 있던 뭐요? 반대편, 거꾸로 된 얘기가 자꾸 부딪혀 안 했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전자가 잘 회복이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필요해. 그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이런 말씀을 어떻게 탁 골라서 핵심을 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배우면 맨날 벌 준다는 말만 가르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뭐냐? 죽은 동물들은, 아, 이게 죽어도 생명이 다시 와서 살아나는 현상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죽자마자 어떻게? 썩어버리니까. 만약 죽자마자 안 썩을 수 있다면 생명이 다시 오면 살아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죽자 말자 안 썩을 수 있는 상태로 죽는 거면 어떻게 죽는 거요? 얼어 죽는 거요. 그러면 얼어 죽으니까 꽝꽝 얼어 있으니까 썩게 안 썩게 안 썩겠죠? 그러면 온도만 올라가서 몸이 싹 녹으면 어떻게? 생명이 오면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도저히 없다고 생각하죠? 네.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래서 새롭게 생긴 학문이 있는데 그거를 냉동생물학이라고. 그래서 냉동생물학, 영어로는 cryobiology라고 부릅니다. 알래스카는 겨울에 영하 50도, 57도까지 내려가.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얼어요, 안 얼어요? 얼어. 영하 57도인데 안 얼는 게 어디 있겠어? 뭐 굴 속에 들어가서 참 우리 강아지들 보니까 저는 날씨가 추워질 때 막 강아지가 걱정이 돼서 죽겠더라고요. 밤에 영하 5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제가 걱정을 했더니 피식피식 웃어요 저보고. 에이 안 죽. 까딱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하 15도 됐는데도 그 저는 살아있을까 싶어서 아침에 나와서 봤더니 아 요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밤새 영하 15도였는데. 참 대단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안 얼어 죽게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 생명이야.
생명이 와서 자꾸 그 근육이나 간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꾸 태워줘요. 조금씩. 그래서 열을 자꾸 내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영하 15도에서도 살아있지만 일단 죽어버리면 뭐예요? 영하 15도면 꽝꽝 얼어있어. 녹으면 살아야 하는 사람이 못 살아. 자, 그러면 금방 얼었다. 그래서 얼어서 탁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죽은 거다. 그런데 썩지는 뭐예요? 않았다. 고스란히 그대로 구조가 유지된다. 세포도 유지되고 유전자도 유지된다. 여기에 이제 그럼 녹으면 기본 여건이 어떻게? 얼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온도가 기본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생명이 어떻게? 나가버리니까 죽는 거야. 얼어서 죽었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모든 죽음은 뭐가 나가서 죽는 거야? 생명이 나가죠. 왜 생명이 나간다? 기본 여건이 안 맞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기본 여건이 맞으면 돌아올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이 철저히 믿어야 뉴 스타트 할 때 자신만만해. 아시겠죠? 자, 미국에 이런 개구리들이 살아요. 개구리들이 축축한 계곡에 사는데 많이. 이 개구리들은 산악지대에 살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들은 겨울이 왔다. 눈이 왔다. 그럼 얼어버려. 얼어버려. 그래서 원주민들이 산에 와서 이렇게 보면 낙엽, 낙엽을 밟고 이렇게 가면 낙엽 속에 어떻게? 그 얼어서 죽은 개구리들이 있다. 그런데 봄이 오면 그 개구리들이 어떻게? 살아나! 녹으면. 아, 좋았어요. 예. 네. 제일 많이 감동받는 게. 예. 네. 이제 척추 협착증 문제 없어? 예? 네? 네.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뭐, 네. 방에 가고, 뉴 스타트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다. 나는 보따리 사서 다시 집에 가. 그 제가 아주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 이런 뭐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 더 악화될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래서 딱 생각을 받고, 아 그러시 그렇게 돼. 얘 말이 맥혔어. 어 이분이 그냥 표정이 확 밝아지는데 생기가 돌기 시작. 그래가지고 뭐뭐한한 시간 후부터. 네. 사무실에 와가지고, 박사님 오시고 난 뒤에. 티세포들이 변질돼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 탁 들어가면요. 이 티세포들은 이 생각의 변화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막 척추관을 공격해서 거기에 염증을 일으키다가도 막 이 생각이 어떻게 확 달라지면 T세포들이 공격 중단합니다. 어? 뭐 이제는 살라고 그러네?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개구리를 과학자들이
산에 가서 여름에 가서 잡았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그래서 냉동을 시켰어요.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자, today. 냉동고에 넣습니다. 박스에 넣어가지고 밤새도록 얽혀요.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영하 8도입니다. Roughly 냉동고.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냉동고 온도.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자, rocks.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꺼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Yet they're still alive. Ah, 녹힘.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아주 딱딱한. 자, 녹힙니다. 온도가 조금씩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네. comes back to life. 두 시간 후 개구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 스트레칭.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여러분 박수가 누구한테 치는 거예요? 개구리한테 치는 거예요? 개구리한테는 박수 칠 이유가 없어. 개구리 이렇게 살려내신 무엇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기본 여건이 되니까 온도가 맞으니까 드디어 개구리한테 있던 생명을 그토록 가져가신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니까 개구리가 사니 이런 생명의 하나님께 박수. 와. 네. 네. 이제 하나님 좋지? 감동적한 기적이야.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 뭐예요? 죽은 거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몸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돼. 이 생기가 안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약으로도 이제는 안 되고 그렇죠. 항암제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아는 것이 뭐야? 있습니다. 이 생명만 받으면 암 세포도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T세포도 다시 활동해서 암세포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받으실 수 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묻혀서 흙이 돼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서 다시 생명을 주셔서 짜잔 하고 나타나게 하시는 즉 그거 하시는 분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쑥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